이국재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양치질을 부지런히 하고 치실도 적절히 잘 쓰면 될 것 같죠.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일반적인 지침과는 달리 치아와 치주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가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있는 치아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첫째,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습니다. 양치질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조금 힘이 들어가게 닦아야 이가 밝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정보 사이트인 pitsugar.com에 따르면 지나친 양치질은 치아를 예민하게 하고 잇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게 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적당한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식사를 한 후에 곧장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런던의 치과의사 필 스테머의 설명에 따르면 식사 후에는 음식에 들어있는 산과 당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 즉 사기질이 약해져 있어서 적어도 식사 후에 30분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너무 빨리 이를 닦으면 에나멜이 다시 굳기 전에 벗겨지게 된다면서 특히 산이 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30분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조금 뜻밖이죠? 우리 상식은 식후 3분 이내에 적어도 3분 이상 하루 3번 이상 닦는 건데 말이죠. 뭐 늘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게 마련이니까 또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겠죠. 셋째, 매번 같은 곳부터 닦기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답니다. 미국의 건강의학 포털 웹 MD에서는 양치질을 매번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양치질을 하면서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곤 하지만 매번 같은 곳에서부터 닦기 시작하면 골고루 닦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치과학회 소부자 자문위원인 리처드 프라이스는 시작 지점을 바꿔보면 소홀히 하는 곳이 없이 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인 듯 하면서도 곱씹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를 골고루 잘 닦기 위해서라도 이 닦기 시작하는 부분을 종종 바꿔볼까요? 넷째, 치실을 팽팽하게 해서 탁탁 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치실을 쓰면 이에 좋습니다. 미국의 치과학회는 치실을 매일 사용하라고 권고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로 치아 사이를 탁탁거리며 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군요. 치실은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이 사이를 오가게 해야 합니다. 치실을 너무 세게 당기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면 부드러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치과를 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치과를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대부분 죄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치과에 잘 안 가는 이유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치과에 자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하고 또 겁이 나서이기도 하고 제일 큰 이유로는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 5% 정도는 심각한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치과에 가지 않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 2회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물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용도 몇 배나 더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과에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게 가야 합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습관도 잘못일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군요.